여기는 성산마을 입구입니다. 이곳에 호국 의병의 숲이 있습니다. 지금 영상은 두 달 전 여름의 모습입니다. 두 달 후 가을 꽃향기 축제가 이곳에서 열립니다. 지금 영상은 8월 26일 여름의 모습입니다. 잠시 후 멋지게 변한 모습을 기대해 주세요. 뱃살에도 아직은 어리네요. 멋진 모습은 잠시 후 공개할게요. 두 달 후 이곳은 천국으로 변합니다. 꽃으로 변화된 모습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어떻게 바뀔지 잘 지켜보세요. 저기 주차장에 주차를 합니다. 주차 후 팔각정 쪽으로 걸어오면 됩니다. 평일에는 이곳 입구로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멀리 보이는 축제장 전경입니다. 가장 먼저 아스파고퍼가 저를 반겨주네요. 보라색이 정말 멋집니다. 꽃말은 추억과 신뢰입니다. 꽃들이 정말 아름답네요. 여기는 뱃사리 밭입니다. 이제 행사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곳은 공연도 펼쳐지는 곳입니다. 평일 오전에는 먹거리 장터를 하지 않아요. 관광기차도 있네요. 초화원 전체 배치도입니다. 이제 핑크 뮬리밭으로 가볼게요. 정말 넓게 심어져 있습니다. 저 멀리 노란 달이 보이시나요? 이곳은 기강나루 데크입니다. 기강나루는 곽채우 장군이 처음 승리한 곳입니다. 노란 달 정말 멋집니다. 노란 달에서 인생사진 건져보세요. 이렇게 찍어보세요.
옆에는 오두막근에도 있습니다. 오른쪽은 핑크뮬리입니다. 왼쪽은 구절토 꽃입니다. 평일 낮에는 기차를 운행하지 않아요. 하트 조형물도 멋지네요. 뎁사리우와 아스타구콰가 정말 많습니다. 여기는 구절초와 국화밭이네요. 며칠 후 활짝 피어날 것 같습니다. 이 꽃은 버들 아픈초입니다. 중간쯤에 팔각정과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하트 뒤에 뎁사리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모스 군락지로 가볼까요? 여기서 조금 더 가면 가장 추천드리는 장소입니다. 이 꽃은 화살꽃입니다. 아스타구콰는 색깔이 정말 진합니다. 중간에 흔들근이가 있네요. 함께 걸어가 볼까요? 시청자 여러분, 꽃길만 걸어가세요. 중간에는 갈대군락지도 있습니다. 드디어 황화코스모스 밭입니다. 초아원에서 가장 추천드리는 장소입니다. 정말 멋진 곳입니다. 저기 공중전화가 있네요. 인생사진 건질 수 있는 곳입니다. 전화기도 정말 이쁘네요. 여기는 코스모스 천국입니다. 가을 꽃향기 축제는 10월 29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꼭 한번 들러보세요. 이어지는 꿀팁도 꼭 챙겨가세요. 다음 여행지에서 만날게요.